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이특과 여성 최초 조리 기능장 이순옥입니다. 어서오세요. 오랜만에 잘 지내셨죠? 잘 지냈습니다. 네. 선생님 잘 지내셨죠? 네, 그럼요. 예. 오랜만에 뵙니까 더욱 반가운데, 사실 이 무더운 여름, 사실 저는 입맛이 막 뚝뚝 떨어지고, 뭘 먹어야 될지 모르고, 막 힘도 막 빠지고 막 그러는데, 네. 이 무더운 여름에 입맛을 확 돋게 할 수 있는 그런 요리 없을까요? 시장에 가서 제가 네. 보석을 하나 건져왔어요. 아, 보석을요? 네. 식재료의 보석. 여름철의 최고의 제왕. 여름철 최고의 제왕? 네. 지금 요 앞에 준비되어 있는 건가요? 네, 네. 한번 열어볼까요? 네. 짠! 짠. 고추 아닌가요? 네. 아, 이게 제왕이었나요? 아유, 그럼요. 네. 요즘 여름철에 이게 다른 과일보다도 네. 굉장히 비타민C도 많고 최고의 우리 몸을 피로 회복하는 데는 아주 좋은 식재료예요. 사실 제가 이제 매콤한 맛을 좋아해서 고추를 참 좋아하는데 네. 그럼 오늘 이 고추를 이용해서 요리를 만들어 주실 건가요? 네. 어떤 요리인가요? 예. 꽈리 고추 땅콩 조림하고요. 고추 들깨 된장 무침 해보겠습니다. 자, 여름이 되면 더욱 맛있어지는 게 바로 이 고추라고 제가 들었는데요. 네. 값싼 재료잖아요. 네. 또 어떤 맛으로 탈바꿈할지 기대해보면서 자, 오늘의 재료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